저는 지금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송현수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쉴 공간, 휴게 공간 만들어야 돼가지고 차강 막 칠라고 지금 묶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송현수라고 합니다. 아, 직책은 준조사원입니다. 오늘은 항파두리 외성 지금 첫날 이제 착수하는 날인데 발굴 풀이 너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풀만 좀 제거하는 작업하고 이제 9회까지 하면은 오늘 웬만한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파두리 유적이 리가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기리랑 지금 여기는 고성리 남동 쪽의 끝자락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 원래 담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일단 임시로 놓을 곳에다가 정리해 놓고 휴게 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그늘막을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정밀점 잡고 내가 박을 테니까 제 산호랑 같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미리 찍어온 좌표에다가 맞춰서 구획하려고 합니다. 계획한 지점을 발굴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요. 나무로 1m, 동으로 40, 말뚝. 저는 현수 쌤의 최애 제자인 차현호라고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니요. 몰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지원 쌤한테 지금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고 일로 빨리 치세요. 도면 만들어야 되니까. 꼰대. 제가 그 말로만 한 젊은 꼰대입니다. 뭘 도망가 이거 내가 다 했구나 진짜. 아까 저 위에서부터 오늘 빠지도 않았으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딴 데가 있어. 진짜 그래. 어쨌든 그거 제가 뜨는 거 제가 다 치셨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다 해서 엄청 깨끗하고만 이 현장은 현수쟁 없다고 다들 나만 음해하고 안 되겠어. 제 동기들은 보조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들어간 지 좀 된? 저 그 처음에 털리는 거 보고 짱아반 거 자기 입사하고 며칠 안 돼서 맨날 털리는 거 생각난다는 거 끝내라고 연락 많이 왔어요. 다 맨날 다들 약간 그 소리 했어요. 2탄이나 더 안 찍을 거냐고.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남긴 게 처음 아닐까요? 한 일은 한 10년 한 거 같아요. 한 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갔어요. 성곽 발굴 같은 경우에는 실측도 되게 복잡한 부분이 되게 많고 보조원은 판단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조사원이 직접적으로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아마 며칠 뒤면은 팀장님의 살이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고고학연구소에 3월부터 들어오게 된 보조원 고재혁이라고 합니다. 3년 됐냐고. 하지만 3개월 됐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한 3년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야 3개월이 됐습니다. 일하는 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크 여기 가운데 거 넣으려고 지금 저기서 본 다음에 90도를 일단 맞췄어요. 맞췄는데 지금 여기가 8.2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8.2? 8.2. 8.5에서 될 것 같은데? 8.5? 8.5에 맞춰보자. 그래. 아, 그건 누르지 말고! 저를. 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 죽여. 저 멀리서. 야, 여기 잡아야. 저 멀리서. 본인 저번에 광파 다시 어떻게 쓸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또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알거든요. 그런 거 치고 저번에. 그때 잠깐 깜빡한 거였거든요.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 12년 차라고 합니다. 항파두리 외상 발굴 조사에 지금 조사원을 맡고 있고 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저부 섬날이라고 해서 불열이 아마 이렇게 뚜루루 갈 거라고 추정되고 있고 페인트가 그어졌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땅이 조금 겸성이 강하고 이 부분은 좀 사색이 강하고 색깔도 차이가 있죠. 이거를 경계로 중심과 여기는 또 네트 경계를 잡고 이거를 경계로 해서 안쪽으로는 기관성역이 나오고 바깥쪽으로는 기화가 이게 퇴적된 그래서 와적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쇠 해가지고 여기서 회전. 회전하고. 여기가 중심으로 경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외탁으로. 와 많이 완전 틀리네. 보소 사진 보세요 할 때는 쌍방에 사서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더 중요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진 잘 안 나와요. 그래. 일단 저는 하는 걸로 하고. 성열을 찾고 있네요. 기저부 성열이라고 토성 중심이 된 판축할 때 밑에 기초를 찾으려고 절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됐는데 기존에 복원돼 있던 구간을 이제 뚝을 설치하고 이제 하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위에 교란되어 있던 쌓여있던 층을 걷어내고 나니까 가운데가 좀 비어있고 그 성열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큰 판석과 함께 원형의 홈이 확인되는 거로 봐가지고 아 저희가 동문이 아니었을까 동문이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중요한 자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지라고 해가지고 발굴된 거는 이제 항파두리 외형에서는 처음이고 조금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앞으로 못 찾았던 뭐 배수 시설이라든지 폐절 구간이라고 꺾이는 구간에 대해서 처음 발굴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조적인 부분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발굴을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 장비는 한 번에 들고 다녀야 돼. 아니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토성 나온 레벨하고 토층 잡은 레벨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요. 64! 오늘 현장 실사 와서 현장 안전 점검하고 서류도 구비돼 있고 뭐 발굴 현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오는 네, 날이고 원래 위에 하던 1지점 쪽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고 2지점 와서 여기가 이제 꺾이는 구간 이제 회절 구간이라 그러는데 그쪽 구간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여기가 저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위의 면이 좀 경작하면서 많이 깎여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면에서 토층 잡는 게 조금 어려운
약간 그런 상황. 그래도 그 위에 상면부 말고 하단부에는 그래도 아직 조금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 위주로 해서 포츠형을 조금 좀 잡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하게 정리가 돼야 층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층은 뭐 단단하고 어떤 층은 조금 뭐 무르고 뭐 점질이고 아니면 뭐 사질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좀 평면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특징들을 잡아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영 애기도요. 1초 보면 팔이 나와요. 말도 나와. 예, 잘해줍니다. 예, 아주 좋아요. 다 잘해줍니다. 우리 선생님 좋아요. 가장 잘해주는 우리 오 선생님이 좋아요. 아니 그 봐도 되는지 그게 지명을 난 안 보이네. 아니요,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게 아주 창으로고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황파 외성 6차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뭐 말로만 들었던 문지를 샀던 거에서 발굴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자문 의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성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2021년 제주 한파들이 외성 6차 현장 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한파들이 외성에 대한 조사 성과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독사 쪽 그 해절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요거는 토성이니까 하다 흙에다 막아야 됩니다. 근데 석축성도 흙에다 막아요. 큰 대형 석에다 몸을 쳐가지고 그게 보면 끼워서 원산석으로 여기서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걸 충격을 줘도 성은 바로 파괴가 됩니다. 원래 이제 강화도의 기본형은 저 바깥에가 기단이 높아요. 안팎에 그 외피 내피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다 찾아 놓는 게 그거 위주로 하고 일단 열을 해서 확실히 어차피 안쪽이가 더 넓다는 것은 여기서 나중에 성을 쌓고도 이렇게 돼가지고 바깥으로는 더 경사를 누리고 있지만 안쪽으로 경사가 밋밋하게 됐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저는 지금 토충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지점 중심 토루를 찾기 위해서 뚝을 남겼어요. 토충 양상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기록을 남겨 이거를 틀면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을 버리고 이 유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제 잘 살려서 좀 그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하면서 보이는 그대로 실측을 하면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에 매몰되면 선이 안 나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리지? 하다 보면 30분이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총 실측하려고 하는 길이랑 이제 높이 이런 거를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하나의 기준 딱 틀을 잡아놓고 정확한 뭐 좌표점을 찍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를 찍어놓고 거리와 길이 그거에 맞춰서 실측을 해주는 그게 이제 오차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실직해 본 것도 항파들이에요. 그때 내성이었는데 조그마한 주열인지 수열인지 있었어요. 그거를 실직을 해보라 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못 그린 약간 제가 이제 선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게 부족하고 변곡점을 잘 찾아서 딱 찍어서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그때는 처음 그려봤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선 처리도 거의 마름 동그란데 마름모처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직한 못을 빼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실직 떼라고 하니까 떼버린 거야. 엄청 혼났죠 그때. 그러고 이제 점점 이제 뭐 사진도 찍어보고 뭐 실직도 해보고 하면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진작에 말고 시작하면 됨. 일단 그 1차 자문회를 통해서 문지로 추정된 이제 시설이 나왔는데 이 기복원된 쪽으로 확장돼서 나온지 아니면 그 반대방에서 나온지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쪽을 먼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할석들이 모여서 이게 확인되고 있죠. 항파두리의 외성 특징 중에 하나로 양단 기저부 상렬 사이에 이렇게 돌들을 많이 채워놔서 이게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단면상으로 봤을 때도 중심 투루에 판축 성분이 다른 흙끼리 겹겹이 쌓였던 흔적인데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은 문제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토성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2012년도부터 21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항파돌이 토성을 보조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조사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게 구조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돌발 상황이 나오고 특히 이번 유적에서는 그동안 좀 못 봤던 유물들이라든가 또 못 봤던 유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흥미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자료집에도 몇 개는 사진 편집해서 넣어가지고 어차피 추세용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1지점부터 3지점까지 저희가 발굴을 다 끝냈다는 발굴 결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유구 배치도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어땠다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점별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다음에 현장을 보고 목재가 들어가 있는지 철사가 하면 목재인지 이쪽도 쇠라고 생각 쇠로 아, 쇠로 해도 그 목재 네. 목재에다 쇠를 받든지 그러니까. 이번 발굴 조사해서 기존에 안 나왔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하면서도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굴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이번 6차 발굴하는 이 동문지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확장해 봐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면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향후 항파두리 이제 유적도 복원하고 좋은 자연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항파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못 봤었던 유구들을 되게 많이 건드려 봐서 아마 이후 발굴을 할 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제대로 된 보조원이 돼 있지 않을까. 이제 겨울이니까 다들 건강하십시오. 어? 하지마 하지마 또 촬영 중인데 또 촬영 중인데 네 오늘 지금 네 실측의 나날들입니다. 저 끝나는 거 나오잖아요. 너무 심각해. 뭐라고요? 자기 조선 이런 거 짠했다. 브이로그가 아니라 노예 아니야? 머리 쪽으로는 일하고 있는 거.